정보를 많이 안 알고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관람 시간이 마감되었으므로 관람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왠지 나가기 싫다 여기 꽃밭. 아 여기? 와 진짜 일몰도 못 봤어. 돈마워크 우리 첫날 캠핑 저녁의 하이라이트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누나랑 마지막 이제 날 여행하는 마지막 날인데 일단은 어제 조금 제가 산책을 좀 덜 한 것 같아서 걷는 걸 둘 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산책을 좀 많이 할 생각으로 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 별 아래 우리 점심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라면에 보마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 그래서 한번 보마를 좀 잡아서 라면에 넣어서 먹자. 근데 있을까? 어, 한번 돌 들쳐볼래? 오! 오,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다 보마리야. 우리 응. 너무 많이 캐지는 말고 응. 우리 그냥 둘이 라면 먹을 만치만 응. 조금만 캐서 가자. 큰 거 까야지. 와, 이게 아 단단한데? 어 안에 쏙 집어넣어줘야 돼. 빼야 돼. 쏙쏙 빠지면 재밌지. 약간 그 왜 소라 삶은 거 빼먹는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캠핑장에서 먹는 라면 제일 맛있어. 보마를 잡아서 넣어서 먹으니까 괜찮다. 직접 뭔가 채취를 통해서 내 음식을 차려 놓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재밌더라고요. 어제 한 번도 안 깼어? 아니. 엄청 많이 깼어? 16번 실제로 자보니까 아, 좀 일단 좁고 동생이 좀 크니까 좀 가깝해요. 이제 바다 앞이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가끔 캠핑카도 이제 흔들리는 네, 소리들이 많이 나서 조금 뒤척였던 것 같아요.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오늘은 보자와의 제주도의 원시림으로. 다 왔나? 어. 어? 고자왈 반딧불이 축제. 그래. 여기 고자왈에 반딧불이 나온대. 근데 진짜 엄청 숲이다. 어, 진짜 엄청 숲이지. 뭐 나올 것 같아. 그치. 신화적인 존재가 튀어나올 어,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어, 분위기가 있다. 어. 돌에 낀 이끼도 되게 영화 세트에 나오는 돌 같아. 그러네. 이거 제주도 고사리가 유명하잖아. 응, 맞아, 맞아. 진짜 엄청. 근데 난 고사리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먹었거든. 그치, 매끈매끈하지. 저기 한번 앉아볼까? 여기 좀 앉을만할 것 같은데? 여기가 은근히 그늘이 있어서 더 추울 것 같았거든? 응, 근데 안 춥지? 어, 근데 더 안 바람이 추운 안 것 들어오네. 같아. 다 그런 것 같아. 왠지 내가 들어서 따뜻하니까 그런 것 같은? 어, 지금 소리. 이렇게 나는 소리가
바다랑 되게 다르다.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도시가 싫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런 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나 뭐 새 소리나 그런 인간이 내지 않는 인공적이지 않은 소리가 전 너무 듣기 좋아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시야. 이제 저녁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나 배고파. 아유. 어제 고기 먹었으니까 오늘은 해산물을 먹자. 그래? 전복이 왜 움직여? 어, 살아있어. 저 살아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살아있어서. 진짜? 뜨거워가지고. 여기 옆에 소세지 하나 얹어볼까? 아, 소세지 얹을까? 아, 근데 소세지 좀 그을릴 것 같은데. 이렇게 저기 직화로 해볼까? 아, 그래. 소세지 짠. 맛있다. 선친, 꽁친, 갈친, 오리야! 엄청 쫄깃쫄깃하다. 와, 오, 김밥 불러네. 어, 와, 와, 잘 익었다. 어, 잘 익었는데. 우리 집 앞 고등어 구이집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장난 아닌데. 맛있어? 밥도둑에? 맛있어. 잘 익었다. 어제 우리 고기 먹었었잖아. 토마호크. 오늘 해산물인데 어때? 좋지. 어, 오늘이야 언제 좀 하루 더 자고 닭고기도 먹고 갈까? 아, 육해공으로 육해공을 다. 좀 빨리 먹어야 되겠는데. 왜? 우리 갈 데가 있어. 어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하고 싶은 거? 아, 그래? 그러니까 무섭게 뭐야? 날 따라오면 돼. 아, 그래? 아, 어디 가는 거야? 우리 공포 체험 하러 가자. 공포 체험 하러 간다고? 아, 나 놀이기구도 못 하는데 무슨 공포 체험이야. 아니야, 우리 지금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사진 찍으러 간다고? 사진 찍으러 진짜야. 아, 사진 찍으러 간다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샤워하고 걸쳐두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촬영을 여기서 할 텐데. 네. 여기서 찍은 사진 한번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저는 끌려왔어요. 아, 그렇죠. 보통 그래요. 이렇게 남매끼리 오시면 네. 누나 네, 맞으시죠? 네, 그렇죠. 네. 동생은 운전기사로 이렇게 따라오시고 네. 네, 그러신 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남매끼리 오시면 아, 같이 네. 찍는 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근데 잘 한번 찍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척 네, 즐거웠습니다.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루 만에 좀 익숙해진 느낌? 누나랑 갈 수 있겠다, 더 서로 믿음이 생기고 네. 너무 오랜만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뾰족한 거 한 번만 네. 해보시겠어요? 어, 그런가요? 아! 네?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요? 아! 자르신 게 지금 15,000 원 버셨습니다. 아!
야, 이 대구에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 있었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뽀통령, 초통령, 그리고 엄마들의 엄통령. 그리고 저는 농업계의 판통령이 되고 싶은데 저 말고 판통령 후보가 한 명 더 있다고 합니다. 이 유튜버는 이 1,000원을 수십만 원으로 만드는 아주 마법 같은 유튜버인데요. 과연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찍는지 한번 제가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니까 아주 치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죠. 제가 오늘 오시는 분한테 이 다육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님.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유정이에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만나게 돼서. 네. 아니, 오늘 복장이 좀 남다르신데 오늘 뭐 치료하러 오셨나요? 네, 치료도 하고 네. 오늘 다육식물들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치료를 하고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데 오늘 새로운 유튜버 유의장님이 오신다고 하길래 유의장님도 치료해드리려고요. 저도요? 네네네. 아픈 데가 없는데 어딜 치료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치료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같은 도시농부고 네네. 같은 또 청년농부 그리고 같은 농튜버인데 이 저보다도 인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과연 그 인기 비결이 뭔가요? 그렇게 또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마 이 다육식물로 인해서 이제 네. 좀 흥미로운 요소들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는 좀 흥미로운 요소 좀 돈이 된다거나 또 요즘에 엔잠러 이런 것들 많잖아요. 좀 그런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와! 일반 다육식물에서 금이 되면 더 비싸지는 다육식물 금. 방울복랑금 무지를 구매하신다면 무지가 조금이라도 더 금으로 발색할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거 다육이 모양이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아니, 여기 보시면 또 아이들이 또 좋아할 만한 일이. 맞습니다. 네. 여기가 강아지 아닌가요? 치와와. 네, 치와와인데 요거는 이제 애들이 보면은 예. 끝에가 뾰족뾰족해요. 예. 끝에 뾰족뾰족한 거 한번 예. 만져보시겠어요? 그런가요? 나 요거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예. 고슴도치 모양이라고 애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울겠는데요? 네, 애들한테 이렇게 세게 안 하죠. 세게 안 하는데? 네, 농사 지으셔서 손이 또 단련이 되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 보면서 네. 유의장님 다육이 오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다육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선인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인장이랑 네. 네, 선인장과 똑같다. 네. 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많은 다육식물들 중에서 어떤 다육식물들이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저는 이 무조건 커야 되잖아요. 무조건 큰 거. 제일 네. 크다. 양도 많고 제일 비싸라. 이게 제일 비싼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유의장님 골라주셨는 이렇게 큰 거. 이거는 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금액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하는 식물. 50만 원? 예, 잘 고르셨는 거 맞습니다. 와우. 네, 근데 여기 아까 중간에서 이런 다육식물들 이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근데 이 다육식물은 오늘 구매해 가시면 되는데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에? 100만 원이요? 아니, 잠깐만. 얘가 지금 저 하나 크긴데? 그죠? 여기 작은 크기는 요거 네. 물론 하나밖에 안 될 수가 있지만 이 다육식물은 정상적인 다육식물과 다르게 네. 이제 엽록소에 변이가 찾아가는 식물이거든요. 엽록소라는 것은 원래 보통 초록색의 잎을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다육식물은 이제 노란색의 무늬가 묻어서 다육식물 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드, 그건가요? 골드, 그거는 이제 세금자를 써서 한자로 세금인데 요거는 비단금자. 무늬가 이렇게 묻었다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육식물 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다육이를 이 주제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되게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었어요. 네. 이 번식을 하는 그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었는 게 저도 네. 유튜브 채널에 나도 흥미를 느꼈는데 다른 분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콘텐츠를 그대로 저의 채널에 영상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할 때 궁금했었던 부분 네. 이런 것들도 제가 이미 공부를 했고 네. 실제로 해봤으니까 영상으로 만들어 또 올리는 거고요. 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죠. 어떤 정보들이 인기가 많았나요, 영상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 것은 네. 일단은 우리가 오늘 흥미 느꼈는 거 네. 다육식물이 돈이 된다. 아. 네.
제목 자체가 돈이 되는 다육식물. 아~ 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짜리 놀라셨잖아요. 1000만 원짜리 다육식물 금이라는. 천만 원이요? 천만 원? 네네. 천만 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실제로 있는 다육식물들 네. 저도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싶어서 올렸더니 그런 영상이 사실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런 영상도 인기가 많았나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번식하는 건가요? 네, 그죠. 이제 이런 네. 설명들 다 끝났으니까 제가 진짜로 번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라냈죠? 여기 번식인가요? 네, 이제 수확 하나 했는 겁니다. 다물동랑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하나 수확했는 것처럼 네. 우리 유의자님도 오늘 저희 농장에 한번 와보셨는데 네. 한번 해보셔야죠. 해보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것도 잘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잎이 여기 두 개 남기고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 자르면 되나요? 예, 거기 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립니다. 여기 쉬어 보여도 굉장히 떨리네요. 가보겠습니다. 아유, 칼이... 큰일 나버렸다. 간단하네. 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역시 프로 유튜버 아니냐 보시는구. 맞습니다. 자르신 게 지금 15,000원 버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른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화분에 이제 옮겨 심으시면 15,000원 이제 받으신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농업에 있어서 그게 있어요. 평당 얼마 버냐? 아, 맞죠. 네. 네, 평당 얼마 버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요게 24개짜리 한 판이 한 판씩이 있는데 요게 네. 우리 한평 기준에 있죠. 네. 한평 기준에 최소 14판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36만 원 곱하기 14 하면 어떻게 되죠? 3,514 얼마죠? 대략적으로 네, 한 40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 400만 원이요? 네. 네, 농업을 해서 한평 기준에 한 4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식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 채널에서 많이 이렇게 알리니까 네. 흥미로운 요소를 많이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우와! 이제 한참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수익이 조금 더 나오는 시기들이 있다라고 네. 하는데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 3, 4, 5월 아주 조금 이제 그나마 수익이 조금 나오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주니까 사람들도 이제 식물 하나 키워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좀 기초적인 그런 영상들을 많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육이 유튜브를 하면서 네.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 신경 쓰면서 좀 제작하는 부분이 있나요? 신경 쓰면서 이제 하는 네. 거는 일단 다른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떠올라야 되니까 네. 저도 이제 하다가 뭐 이 영상 그래 나도 궁금했었다라고 하는 거 항상 메모를 해놓고 네. 또 이제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제 댓글을 남겨놔 달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 댓글을 답변을 해주는 느낌의 영상을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쓰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궁금한 영상을 나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꿀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뭐 기획을 할 때 어떻게 기획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획이네요. 그렇죠. 라이브는 아니더라도 네, 네.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소재가 나오는 거네요. 네. 이 질문에 따라서. 그렇죠. 정말 또 하나 또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 화분 밑에 이제 뿌리를 넣어놓고 이 뿌리 옆으로 일단 다 잘 건조됐으니까 그냥 흙들을 이렇게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흙을 넣어가지고 톡톡톡톡 정리를 해주면 이제 흙들이 뿌리 옆으로 자리를 잡으니까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을 또 새로 하나 마련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옮겨 심어 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다육이 농사하시면서 네. 뭐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다육이 농사하면서 힘든 점은 네.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고 하면 여러 작물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다육 식물을 되게 잘 선택을 했다. 잘 선택했다. 네. 왜냐면은 네. 매일같이 물 주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귀찮음이 많은 농민들은 예, 좋을 수가 있다. 예, 편하고 또 예쁘고 생명력도 강하고 번식도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작물 중에서는 저는 좀 되게 좀 잘 선택했는 것 같다라는 좀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의 성향이 잘 맞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 게으른 사람이세요. 이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도시농부 겸 청년농부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청년농부들 다양하게 많이 만나보면은 그거를 좀 기업화로 만들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되게 이제 꿈도 있고 목표도 딱 명확하게 있고 저 또한 이제 그런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좀 농업이라는 시선이 정말 그냥 농사만 지어서 돈 버는 직업이 아닌 되게 여러 가지의 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이제 청년농부로서 사실 많이 알리고 싶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싶어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다양하고 예쁜 다육이들 보니까 오늘 진짜 이 방송이 아니라 힐링하러 왔어.
가운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 가운 제가 물다 받겠습니다. 가운으로. 네, 가운 입고 이제 제 유튜브 찍을게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랑 저한테도 다양한 정보 알려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유,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의 음표가 쌓여서 하나의 곡이 마침내 완성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이 하나의 음표가 돼서 삶의 풍경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의 우선지에는 사랑을 좀 더 많이 그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당신의 삶에 흐르는 노래를 들어봅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주디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오선지와 음표인데요. 오선지를 삶이라고 보았을 때 그 오선지 위에 여러분은 어떤 리듬으로 음표를 그리고 계신가요? 오늘 만나볼 분은 이 음표로 이야기를 건네는 분입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우미현 작곡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전속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미현입니다. 좋은 음악을 작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전속 작곡가로 최초로 영입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전시향에서 이제 제 곡을 한 곡을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곡을 지휘하셨던 영국인 지휘자 선생님께서 제 곡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주셨고 해서 이제 저도 처음으로 여기서 전속 작곡가로 이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을 위한 또 대전과 관련된 곡을 여러 개 지으셨는데 어떤 곡이죠? 연주회장에서 보면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대전에 와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가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클래식을 즐기시는 거예요. 시민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 위로나 이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음악을 진짜 써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주 잘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대전 시민으로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문화를 즐길 줄 알고 대전이 좀 재미없는 도시다라는 아주 억측이 있는데 굉장히 그 클래식을 즐기고 자연도 아름다운 자연이 많다 보니까 장태산 소울이라든지 뭐 갑천 교향곡, 은행동 랩소디 뭐 이런 거라든지 제목을 굉장히 금세금세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클래식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중음악은 못 듣게 하셨다고요? 뭐 사랑 노래라든지 연애 노래 그런 데 관심이 너무 일찍 생기지 않았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 매력을 알게 해준 첫 노래가 있다면서요. 신승훈의 9로 오랫동안 중학교 때 친구가 그 워크맨이라는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를 하나를 줬는데 부드러운 분위기에 곡을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승훈이라는 가수래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약간 산들바람 같은 노래입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잖아요. 타국 생활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인터뷰에서 김연아 선수에게 그 연습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 이제 그랬다는 질문이 있는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운동을 할 뿐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갔거든요. 무슨 생각을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자꾸 생각하는
많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오늘 이 대회가 끝나면 다음 대회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러느라고 얼른 제 이 힘든 마음을 누르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유학 시절에 들었던 K-POP 노래가 있다면서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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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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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 오빤 강남 스타일. 옵, 옵, 옵. 이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 말춤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언어를 모르겠는데도 그거를 따라 부르고 싶을 만큼 그 노래가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음악가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재능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전 세계적인 K-POP 인기가 늘어나면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K-POP을 들어볼 기회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미국에서 줄리아드 음대 오케스트라가 뭐 BTS라든지 레드벨벳 인기 그룹들의 노래를 연주하기도 했었고 지난해에는 서울시향에서 레드벨벳의 빨간맛을 새롭게 편곡해서 연주한 영상이 또 화제가 됐잖아요. 그 음악 공연의 존재의 이유는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잖아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미연 작곡가님의 인생곡은 무엇인가요? 박종현의 Song For Me. 정말 제가 음악가로서 탤런트가 있는지 내가 해낼 수 있는 길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지 그 가사가 정말 저의 매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창작의 고통을 겪으셔서 작곡을 했을 때 그래도 이때는 내가 좀 행복감을 느낀다.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기쁠 때는 언제예요? 제 노력을 부은 어떤 그 작품이 괜찮게 느껴졌을 때 그럴 때가 저는 되게 특별한 선물을 하늘에서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전을 위한 곡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연고가 있으신가 하셨더니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남편을 서울에서 알게 됐는데요. 남편이 직장이 있는 곳에 저도 오게 됐습니다. 결국 사랑 때문에 대전에 오셨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결혼 전에는 저는 서울에 있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빠를 만나면 남편이 이제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금요일까지 맨날 카운트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싸우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싸울 일이 혹시 어제 싸우고 오신 건 아니죠? 요새 안 싸웠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난 남편과 결혼하겠다. 오늘은 오선지와 음표라는 키워드로 우미현 작곡가님의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고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멋진 곡들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다음 주인공은 누구? 그동안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에티드 같은 인생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여러 삶의 풍경들을 더 많이 담아내는 소나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더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외로워지고 힘든 거를 혼자 견디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악가로서 음악으로 어떤 소외된 사람을 내가 하루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나우미연의 플레이리스트. 정훈이 카페 갈까? 그러니까 어, 그거 좋지. 정훈이 씨 요새 살았나? 살았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고 국가대표 가수입니다. 국가대표 가수라고 해도 정말로 괜찮다, 자격이 있다 할 수 있는 가수인데 우리 부산에 나온 가수 정훈이 씨입니다. 정훈이 씨의 안개를 우선 함께 들어보실까요? 1967년도에 나온 곡입니다. 이건 가요 이제 좀 더 품격이 있죠.
정말 좋죠. 도쿄 국제 가요제에서 안개 바로 이제 들으신 이거로 세계 가요 탑 10에 뽑혀서 입상했는데 제1회 도쿄 국제 가요제에 참가한 가수 정훈이 양이 이봉조 작곡의 안개를 불러 베스트 10에 뽑힘으로써 우리 가요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해서 노래 참 좋지 않습니까? 특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봉조 씨의 그 색소폰으로 백을 깔아주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당시에 말이죠. 유명한 스웨덴의 그룹 아바 그룹 아바가 여기서 수상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 정훈이의 우리 한국의 안개가 입상을 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국제 가요제에서 입상을 했다면은 그건 알아주는 가수거든요. 그런데 정훈이 씨가 무려 6번 수상을 했어요. 거의 뭐 오스카상 받은 거랑 약간 비슷한 정훈이 씨 상 받은 게. 그렇죠. 뭐 크기야 뭐 다르겠죠. 그 무게나 그건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룹 아바가 어떤 데입니까? 아바가 손 놓치고 갔는데 정훈이가 거의 입상을 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바는 놀러온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한 두 달 됐나요? 서생 못 가서 거기가 어디야? 거기 임낭? 거기서 그 카페 하고 있는 지 오래됐어요. 자기들 건물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부산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아, 정훈이 카페 있다 해서 차 한잔 하고 왔을 겁니다. 저도 이따금씩 가는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저희 고향 부부들 모임이 있거든요. 부부 모임 있는데 거기서 제가 회장입니다. 정훈이 카페 갈까? 그러니까 그거 좋지. 정훈이 씨 요새 살았나? 살았지. 김태화 씨는 몸이 아프다더니 다 살았어. 부부가 아주 대단해. 그 우리 부부들이니까 갈까?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두 분이 나이가 비슷해요. 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주 노래 잘해요. 더 원숙해졌어요. 직접 그 바로 옆에서 보니까 그 자기 그 허스 되는 남편 되는 그 김태화 씨도 소리가 아주 좋아요. 남편 되는 김태화 씨. 이 양반은 그 락 계통의 가수죠. 팝도 하고요. 김태화 씨가 그 여러 번 몸도 아프고 많은 그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못된 짓도 하고 자기가 그래요. 김태화 씨가 못된 짓도 하고 뭐 병도 들고 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이뻐 보이지. 정훈이 씨 목소리는 말이죠. 정말로 좀 독특하고 약간 그 코먹은 소리 같은 약간 비음이 나오면서도 맑고 곱죠. 그 음색이나 이런 게요. 조금 변함이 없어요. 그 명가수는 역시 명가수예요. 네, 지금까지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였습니다. 엄마가 어떤 나라에 가면 마음속에 따뜻하게 같이 살고 있는 내 엄마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싸이, 강남 싸이 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말도 닳고 뭐 사는 것도 닳고 130 정도 있더라고 예, 있습니다. 국경이 네 개가 다른 나라 붙어 있거든요. 중국, 라오스, 타일랜드, 인도랑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산조에는 제일 아름답게는 일리스가 있거든요. 여행자들, 한국 여행자들을 많이 갔고 아빠 왜 우리 어른 집 안 갔어? 어른 집 안 갔어? 응? 땡! 우와 아빠가 현재 박사구나 딩가. 올리드 찾아봐 올리드? 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아니다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시 해보자. 이거 뭐야? 파주. 파주. 파주는 새 저러네. 엄마도 몰라네. 뭐? 미얀마에서 부자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나라 가면 좋겠다. 처음에는 2012년 12월인가 한국 땅으로 처음에 도착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뭐 아무도 몰라서 한국말도 뭐 인사밖에 못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너무 힘들었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아빠 왔네. 와이프랑 아내랑 만나고 경남에 김해에는 외국인 엄청 많이 살고 있다고. 식당 시작했었습니다. 2015년 같은데 좋아하셨던가? 엄마가 요리할 때 잘 보고 도와주고. 미얀마에서 한국 오잖아요. 그래서 혼자 해 먹어야 돼. 그때 했다가 보니까 좀 잘했었어요. 저는 뭐 요리하고 우리 와이프가 서비스 좀 힘들고 애기 키워야 됐고 우리 축하한테 작년 불러서 한 1년 정도 우리한테 도와줬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 좋겠습니다. 주말에 쉬잖아요. 심심하고 친구들 만나 뭐 위해서 그래서 식당 와가지고 얘기해도 공장에서 너 어떤 일 하냐, 우리 이는 어떤 얼마 정도 힘들다, 우리 이는 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이라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사람들 말 많잖아요. 예. 모행가 뭐 양곤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유명한 요리 미얀마 버마 사람들 먹는 거거든요. 한국인도 많이 드셔보실 것 같은데 우리 식당 와서는 칼국수랑 좀 비슷했거든요. 그 국물만 좀 달라가죠. 국물은 콩하고 생선과 들어갔고 난지떡 라파떡 반장처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 후에 불교 나라에서 스님 있잖아요. 스님 스님들 밥 드시고 후에 꼭 라파떡으로 먹어요. 저는 한 진짜 100% 미얀마 음식은 아니고 중국 음식이랑 좀 비슷하게 그래서 미얀마 음식으로 변한가 됐었어요. 경은 뭐 중국 땅이랑 붙어 있어서 산지에서 있는 사람들과
중국 음식이랑 좀 비슷하게 한 50% 정도 좀 비슷하거든요. 예. 샹카우스에 아침마다 샹카우스에 찾아본들이 엄청 많아요. 국물 있는 거 살국수도 샹카우스도 있고 국물 없는 비빔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닭고기 좋아하는 분은 닭고기이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분 돼지고기 그다음에 토마토 소스 후추 약간 뭐 향 좀 엮고 해. 아메나 소고기 카레는 우리 식당에서는 제일 인기가 엄청 많은 음식이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거. 我们做加入梅罗，你上，你来呢？这，不干，不干，全部干。直接拆了，烤水上。 Thank you, 재수와. 쌀이 예뻐. 나이가 매일 밑에를 야람이. 뭐야? 뭐야? 너비 쌀, 쌀이야, 너비. 너비 쌀이야, 뭐야? 大米了，咱们。大米了，就是大米了。你那边呀，过年买的些的，过年呀，说我不送，我收着都看那边的，咱们。嗯。我说，你买的买的多少？几？嗯。多少？刚来。对的。对的。要刚来的些。刚来的些。谁买些？我啥子的？俺们买。 맛있어. 2021년 2월부터 구태타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너무 민족들 진짜 힘들고 살고 아직까지 힘들고 살고 있습니다. 공포 그리고 슬픔. 쿠데타가 일어난 지 오늘로 100일이 된 미얀마의 현실입니다. 아마 고향 가고 싶었더라도 못 가거든요. 8월 3일에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코로나도 그랬고 그때 타는 것도 그랬고 그 두 가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 너무 아프고 못 돌아갔기 때문에 엄마 미안했다 그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한 잘 살 수 있게끔 여기서 도와줄 수 있게끔만 네, 그래서 친구도 가족이고 가족도 친구 그런처럼 그렇게 마음 따뜻하게 같이 살고 같이 뭐 그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보다 좀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가족들도 아기 아들 뭐 아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네.